환자 맞춤형 인공관절 수술이라고 부르는데요. 실질적으로는 기존의 인공관절 수술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방법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기존의 인공관절은 엑스레이상 무릎의 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고 수술 방법을 결정해서 수술장에서 어떤 식으로 뼈를 깎아야 될지를 의사가 결정해서 수술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술적 진보의 발달에 의해서 CT를 찍어서 다리의 축을 3차원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다리 같은 경우에 대퇴부가 어디까지, 대퇴골두가 어디에 있는지, 무릎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 발목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3차원적으로 해석해서 공학적인 방법으로 설계도를 그립니다. 설계도를 가지고 무릎 수술을 어떻게 해야 될지 환자 맞춤으로 최선의 결과를 내는 방법에 대해서 미리 컴퓨터로 모의 수술을 해보게 됩니다. 인공관절 수술법을 찾아내서 정확하게 뼈를 절제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그것이 환자 맞춤형 인공관절 수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해를 돕도록 모형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원래 기존의 인공관절 수술은 엑스레이상 보이는 형상을 가지고 인공관절의 엑스레이상 맞을지를 설명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환자 맞춤형 인공관절 수술 같은 경우에는 3차원으로 CT를 찍어서 환자의 뼈의 형상을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만든 뼈의 형상 그대로 최적화되게 맞게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기구를 만들어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치료하는 과정은 이 환자 뼈에다가 모형을 가지고 수술을 똑같이 진행을 합니다. 인공관절을 어디에 넣는 게 최적인지, 그리고 진행된 모양대로 인공관절을 넣을 수 있도록 도구를 만들어서 그렇게 뼈를 깎는 가이드 장치를 만들게 됩니다. 이미 수술을 한번 해본 상태에서 수술에 들어가게 됩니다. 보다 더 정확한 골절제가 가능해지고 수술하신 선생님이 판단하셔야 될 요소가 줄어듭니다. 따라서 수술 시간이 빨라지게 되고요. 그리고 기존의 인공관절은 정확한 개측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수술 중에 3차원적으로 대퇴부의 형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뼈에 7에서 8mm 정도 된 구멍을 내서 이렇게 대퇴부에 통과시켜서 이 뼈에 낸 구멍을 기준으로 대퇴골을 해석해서 수술을 진행했던 반면, 환자 맞춤형 인공관절은 CT를 기반으로 모든 과정을 하기 때문에 뼈에 구멍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환자 맞춤형 인공관절 같은 경우에는 출혈 시간도 출혈량도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미리 정밀하게 계측을 해서 정확한 수술이 가능하고 뼈에 구멍을 뚫지 않기 때문에 출혈량이 적어지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보다 적은 통증과 보다 빠른 재활이 가능한 것이라고 기대되는 것이 환자 맞춤형 인공관절 수술입니다. PSR의 현재 로봇 수술이 추구하는 점은 똑같습니다. 그 환자마다 최적의 설계로 인공관절을 정확하게 해내고자 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는 어디서 생기는 거냐면요, 환자 맞춤형 인공관절 수술 같은 경우에는 환자 맞춤형으로 수술 도구를 제작해서 그거를 뼈를 깎게 만들겠다는 뜻이고요, 로봇 수술은 로봇 팔이 깎게 하겠다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그 전 단계, 어디를 깎아야지 정하는 부분까지는 갖고 그거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PSI 같은 경우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런 도구를 제작해서 여기서 갖다 대는 순간 어디를 깎아야 될지가 결정이 납니다. 이렇게 도구를 만들어서 뼈에 갖다 대면 그 순간 움직이지가 않기 때문에 거의 오차 없이 정확하게 계획한 대로 깎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로봇은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냐면요, 이 뼈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여러 가지 포인트들을 점을 찍어서 로봇한테 인식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 과정이 더 필요하고요. 그리고 환자가 다리가 움직이니까 3차원적에서 뼈가 어딘지를 인식하기 위해서 뼈의 경골 부위, 아래 다리 쪽에 추가 절제를 통해서 위치 센서를 또 달아줘야 됩니다. 그런 추가적인 과정을 잇고 난 다음에 로봇을 이용해서 절제를 하는 것. 절제를 할 때도 의사가 절제를 한다기보다는 로봇한테 어떻게 깎으라고 지시를 내리는 데에 더 가깝습니다. 따라서 원래의 환자 맞춤형 인공관절 PSI와 로봇 수술 자체는 기본적으로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그 실현을 함에 있어서 로봇 팔로 깎느냐 사람이 깎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로봇 팔로 깎는 것은 장단점을 말씀드리냐면은 PSI는 추가적인 과정이 필요 없습니다. 도구를 만들어서 환자한테 갖다 대는 순간 정확한 절제가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런
도구를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로봇에게 뼈의 형상과 환자의 CT를 저장하고 있는 영상과 일치시키는 과정이 필요해서 특히나 뼈 위가 아니라 연골 위에 여러 점을 찍어서 어느 정도 오차가 있을 수밖에 없게 컴퓨터에 인식을 시키고 환자 다리가 움직이는 걸 반영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절개를 통해서 위치 센서를 달고 그런 부가적인 과정을 거친 다음에 로봇 팔이 절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환자 맞춤형 인공관절 PSI의 장점은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빠르고 환자들한테 추가적인 몸에 부담을 주지 않는 치료라고 볼 수 있고요. 로봇 수술은 상대적으로 깎는 부분에서의 정밀도는 조금 더 높을 가능성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추가적인 과정이 더 필요해서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가능성이 크고 환자 몸에 추가적인 절제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사견을 전제로 할 때 실제로 제가 환자 맞춤형 PSI 만드는 과정 자체에서 공부한 바에 따르면 실제 환자의 무릎을 CT로 찍어서 환자의 모형을 그리는 과정 자체 그리고 로봇이 인식하는 과정 자체에서 연골 위를 점을 찍어서 연골이 없는 CT로 만든 모델 자체를 합치시키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오류를 수술하시는 선생님들이 임상 경험으로 메꾸는 부분이 로봇 치료인데요. 그런 식으로 치료하는 정도의 정확도라면은 로봇 팔이 갖는 세밀함 정도보다는 의사의 판단이 오히려 더 중요해지는 지점에 이르지 않을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환자 맞춤형 인공관절 PSI가 보다 더 효율적으로 정확한 치료, 적은 출혈, 조기 회복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